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종말의 트레인은 어디를 향하는가라는 일본 만화를 소개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특정한 의료 행위를 하고 참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또 어떻게 또 저랑 운이 맞아서 또 좋은 결과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이거 히든 메시지가 상당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공각기동대가 이제 뭐 매트릭스가 나오게 된 계기 뭐 하면서 쭉뭐 심슨도 보면 이제 프레딕션 해갖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종말의 기차가 향하는 곳은 어디냐 상당히 의미가 있는 타이틀이었는데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다 보니까 이게 참 상당한 의미가 있더라. 그 앞서서 좀 영상을 찍었다가 이 T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동서남북 뭐 SW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데 이 동서남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다음에 라가 나오더라. 라는 이제 태양. 그렇죠. 태양이 뭐 사방 비추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인이 있고 여기는 CK가 있어요. 위에를 보면 기차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그 선로 같이 트랙. 은 T 라인 그러면 라는 태양이기 때문에 이 어디든 갈수 있는 이런 문양이 나오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 트레인 라 안으로 그 이제 호루스의 눈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트랙 T RA, 요까진 똑같죠? CK. 당연히 이제 뭐, 태양 나오고. CK는, C는 세 번째 있고, K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11이 3을 받기 때문에, 정삼각, 역삼각. 당연히 블랙 큐브가 나오고, 이 블랙 큐브는 향하는 곳은 여기죠. 그래서 뭐 제가 고앳 하면 꽃 하면서 그 염소의 눈이 330도를 본다 영은 탈락되기 때문에 33 이게 311 33 이런 연결 고리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AT로 끝나는 게 상당히 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시면은 이제 꽃, 좀 전에 설명드린 염소가 있고 왓, 앤, 댓, 에, 게이트 뭐 이외에도 뭐 끝도 없이 있겠지만은 각각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돌아와서 좀 전에 꽃하고 뭐 게이트도 있었고 신기하죠 이게 애시 들어갔을 때 태양이 동서남북 어디로 갈수 있다 그러면 또 엣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동서남북 어디를 돌아다니는 이제 소가 있어요. 과거 지금 현재 와서는 소가 뭐 의미가 있냐 이러는데 과거에는 되게 신성시했던 동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알이라는 신도 섬기고 했었죠. 제가 좀 과거 얘기를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요. 뭐 저의 뇌피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마침 달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게 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면 여기서 또 앞으로 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또 그만쯤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오다가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작아졌어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달을 관측을 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와서 이게 느닷없이 줄어들면서 이쪽으로 갔다. 여기서 저는 이제 좀 다른 뭐 세계관을 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물론 이제 플라즈마입니다. 달은 과학계에서 말하는 뭐 돌덩어리여 갖고 뭐 분화구가 있고 뭐 여기 뭐 비행선이 착륙하고 이건 다 공상과학 얘기고 이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투영된다고 볼수 있는데 우리는 대체로 이제 돔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로 보는 거죠. 하나의 돔.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게이 돔이 여러 겹일 수가 있어요. 여러 겹. 여러 겹이면 이제 또 아까와 같은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게 에조부소빌로우라는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여기서 빛을 내는 게 있고 아래서는 위로 빛을 내는 어둠이죠. 그러니까 요 맞닥뜨리는 점에서 태양과 달이 있게 되는 건데 나의 포지션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이걸 봤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이걸 보는 게 아니죠. 요 겹의 다른 무늬로 보기 때문에 뭐 여기가 될수 있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기서 뭐 북극성이라 그럴까? 이거 여기서 나오는 것과 이 아래 블랙선에서 나오는 것. 이제 과거부터 이제 프리메이슨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러한 비밀들을 생각이 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참 너무나도 신기하더라. 이게 뭘까 지어보고 아까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M 하고 R, M, A 하고 DNA 뭐 DNA 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mRNA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WHO는 오는 이제 666이라고 666은 이제 빛을 말하는 거죠. 빛을 발산하고 태양이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빛인데 15번째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5는 6이 됩니다. 666인데 이 W가 이 H를 안에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타의 경고가 나옵니다. 결국에 세타의 경고. 그래서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이라고 그러지만 그들이 쓰는 어떤 분양이라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WHO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서 M이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 M은 13번째에 있는 알파벳이죠. 그리고 이 M을 빛으로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일루미나티라고 그러죠. 일루미나티. M. 아까 전에 WHO 할때 W는 이제 거꾸로죠. 업사이드다운 돼서. 그 13. 그러면은 아까 전에 프리메이슨이 태양으로 빛을 몰아넣었다 그러면 이번엔 일루미나티가 어디로 넣나 보죠? R하고 A가 붙으면 당연히 라 태양입니다. 666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럼 이제 N이 그 아까 전에 그 N은 14번째에 있는 또 14번째 24는 77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종말의 기차는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데서 보면 세븐지가 나옵니다. 세븐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설명드리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세븐지 이 알파벳 G가 일곱 번째이기 때문에 77을 볼수 있는데 이 77은 뭐 하나 더 끌어들일 수 있는 777이 NWO가 될수 있는 그런 것을 어디서 볼수 있느냐 66을 볼수 있는 거죠. 66에 이제 36인데 앞에 있는 숫자가 6이 몇 개인지 알려준 데서 666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mRNA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mRNA 백신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스파이크 단백질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도 이제 파이가 들어가죠. 앞에는 설펀트, 뱀. K는 11로 보기 때문에 L 2분이 되겠죠. 11. 자, E는 글쎄, 3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311. 거꾸로 읽으면 도로 33. 뭐 이런 것을 또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이거를 거울로 놓고 보면 이렇게 보여요. 33이죠. 이렇게 되니까. 거울은 반대로 비치니까. 자, 그럼 그렇다고 치고. mRNA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DNA, 요것을 이제 좀 말씀드리기 전에, 마돈나라고 있어요. 여기서 마돈나에서 man. 마, 이게 D죠? DNA. 남자의 DNA다. 라고, 뭐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O가 되는 거예요, O가. 이 사람들이 어떤 성서, 뭐, 약속, 뭐, 서원,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자신의 남성성을, 여기다가, 이 제사로 하고, 땅에서는 이제 여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도 매트릭스를 계속 잇기 위한 그들만의 뭐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mRNA의 어떤 것들이 보이는데 그 우리가 이제 뭐 주사를 맞을 때 정맥이냐 아니면 근육이냐 이상하게도 이번에 나왔던 주사는 근육에다가 이제 주사를 놨는데, 근육에는 뭐 수십 조 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살죠. 미토콘드리아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인가? 최근에 이제 현미경으로 이상한 물질이 물체가 발견된다고 해서 영상을 찍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추구하는 게 뭘까? 뜻하는 게 뭘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들,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다음에 어떤 것이 또 보이느냐? 이제 과거에는 이제 WAR인데, 거꾸로 읽으면 라가 되고, 태양이 되고, 이 태양과 함께하는 것이 프리메이선, 마손, 프리 마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손 여기서 손은 이제 선이 되는데 독일어를 보세요. 그러면 태양의 자손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럼 태양의 자손이 일으키는 것이 뭔가 전쟁. 그 한번. 왜 제가 이 영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서없이 좀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링크를 걸어놓는 그래서 트레인 요것을 한번 주의 깊게 본다 그러면 몇 분, 몇 초에, 뭐, 777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아, 7-11, 9-11. 과거와 현재를 이제 묶어서 나타내는. 기존에는 계속해서 뭐좀 유지되는 그런 것들이 보였다 그러면, 얘들도 어떤 뭐 촉박함?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뭐 헨리 키신저라든가 뭐 뒤졌지만, 뭐 그런 애들은 끝까지 뭔가를 보고 싶었겠죠. 자신들만의 뉴올드 오더를 이제 다시 말하면은 탈무드의 완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럽니다. 지혜에서라고 뭐 까대고 있지만은 그게 정말 특정 민족에게만 지혜에서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두서없이 이래저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비학 이런 것들을 보다 보고 또 문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잠깐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갖고 한번 같이 보면 어떤가 어떤 분이 이제 수학 비타민 플러스에서 좀 의미 있는 섬뜩한수 10일의 우연 해서 스페인 열차 테러와 911일 2004년 3월 11일 자 311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는데 이거는 2004년이네요. 예, 그 앞에 2하고 4를 더하면은 6이기 때문에 911도 되겠죠. 업사이드 다운 되기 때문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대형 열차 테러가 일어났다. 출근 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통행이 많은 역에서 발생한 세 차례의 연쇄 폭발로 인해 191명이 사망했다라는데 숫자가 앞뒤로 바뀌면 이제 911이 또 나오는 거죠. 테러의 배후로 처음에는 바스크 분리주의자를 지목했지만 스페인 정부는 결국 빈 라덴이 이끄는. 근데 빈 라덴의 이름이 과거에는 팀 오스만이었죠. 이 사람이 CIA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자 데이터베이스가 그 아랍어로 무슨 뜻인지 알아보시면 소름이 돋을 겁니다. 소행으로 결론 지었다. 여기에는 1년이 물증과 더불어 수에 의한 심증이 한몫하였다. 스페인 테러는 9.11 테러와 마찬가지로 11일에 발생했고 2004년 3월 11일은 9.11 테러가 일어난 2001년 9월 11일부터 정확하게 911일이 지난 날이다. 계속해서 세타의 경고가 나오는 거죠. 세타의 경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세타의 경고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이거를 한번 여기서 제가 눌러서 캡처 쓰기가 있네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911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섬뜩하냐? 이상한 사건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4.16 세월호도 다 더하면 10일이잖아요. 9.11 테러도 다 더하면 10일이지 않습니까? 뭐3.26 이것도 10일이지 않습니까? 뭐 천안함이라든가 전부 10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요런 숫자는 2가 가운데 들어가는 건잘 보면 좋죠. 2는 11로 볼수 있기 때문에 311도 되고 911도 되는 거죠. 업사이드 다운 되고. 아무튼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요 세타의 경고라는 것은 일단은 그 태양이 있어야 되고 태양 안에 사람이 영면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타라 그러는데 숫자로는 8. 9지만 이제 8번째 위치에 있다. 뭐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H가 이렇게 있죠. I는 바로 서 있죠. 하나가 모자르면 인간의 완벽한 수는 9죠. 이게 바로 I입니다. 나, 살아있다. 근데 하나가 빠져. 영혼이 빠지든 뭐가 빠지든. 그러면 깨고닥 눕게 되어 있는 거죠. 이 8은 피라미드에서, 다시, 어떤,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때 9.11 테러와 수 11월 열기연진은 해석이 유명했다. 테러가 일어난 월요일의 자리값은 9.11을 더하면 날짜 10일과 일치한다. 9월 11일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할때 254번째 되는 날인데 그 자리값 254를 더하면 10일이 된다. 테러의 목표물이었던 세계무역센터 두 동의 110층 건물로 되어 있다. 110에서 0을 제외하면 11이 되고 쌍둥이 빌딩 모양이 숫자 11을 닮았다. 결국엔 이 12를 닮은 것을 이제 무너뜨리고 원월드 타워라고 지었죠. 그걸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테러 때 납치된 비행기 중의 하나는 AA-112이므로 11을 포함하고 있고 모두 11명의 승무원이 탑승했다. 테러 당일 비행기 충돌로 빌딩이 완전히 무너진 시각이 10시 28분인데 시각의 자리값 1028을 더하면 11이 되어 우연치고는 대단한 우연이라고 할수 있다. 테러를 당한 뉴욕주는 미국에서 11번째로 편입된 주이며 테러와 관련이 있는 뉴욕 미국 국방부 펜타곤 조지 부시 W 대통령 빈 라덴의 은신처였던 아프가니스탄은 모두 11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 또 테러의 직후 부시 대통령은 11일 동안을 애도 기간으로 정하기도 했다. 이게 모두 10일로 마친 거예요. 한편 미국에서 9.11은 우리나라의 119와 같은 긴급 번호인데 그 번호에 해당하는 날 긴급 환상이 일어난 것도 아이러니하다. 이래저래 9.11 테러와 11은 끈질긴 인연을 가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미싱링크라든가 기타 이제 뭐 9.11을 다룬 영화를 보면 상당히 이제 의도적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전 파병과 666, 이게 한국에서도 이라크 파병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좀 제가 실제로 뭐 참전을 해서 임무를 수행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좀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 수와 관련된 소동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다. 대규모 파병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3년 4월 이라크에 보낼 우리 군인의 수가 666과 일치한다고 해서 한바탕 논란이 있었다. 국방부는 원래 공병부대원 566명과 의료지원단 100명 총 660명을 파견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종교 전쟁이나 문명의 충돌로 불리는 이라크 전쟁의 악마의 수로 간주되는 666명의 군을 파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지적되었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국방부는 우물을 파는 기술병 7명을 추가해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 왜 666하고 7이었을까? 아까 전에 뭐 777이 뉴올드오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의도적인 뭐 최근에 뭐 변호사 출신이었는데 뭐 이태원 사건을 뭐 아주 작은 사건이다. 뭐 보잘것없는 사건이라고 이제 말해서 아주 물매를 맡고 있는데 이게 참그 혐오스러운 단체죠. 제가 그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뭡니까 소설가 중에 일본의 유명한 무라카마 하루키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루키가 나는 투표를 절대 안 한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내 손에 장을 쥐고 싶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666은 네로 황제, 빌 땡땡땡, 컴퓨터, 인터넷에서 쭉 나오는데, 뭐, 짐승의 수, 뭐, 이렇게 해서 뭐쭉 나오는데, 뭐,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내용이고, 여기 이제 보면은, 뭐, 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쭉 나열했더니, 663이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도 이제 666, 뭐 상당히 많은 내용이 그 게마트리아 666에 대한 해석과 알파벳 각각의 수를 부여하고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단어의 뜻을 해석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한다. 사실 이제 그 한국에서 뭐 특정 뭐 종교인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상당히 이제 어떤
시끄럽게 하고, 뭐, 언론에서는 뭐 사망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오늘 뭐, 뭐, 주제가 중구난방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책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고, 좀, 참 심각한 일이 좀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 장래 유익균을 많이 늘리는데 신경을 쓰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래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이 뭐 상당히 많이 있지만, 바이오필름이라 그래서, 뭐 GMO라든가, 기타, 뭐 산성도 많은 식품이라든가, 뭐 여러 안 좋은 식품 먹으면 우리 장내 일정 어떤 필름이 이렇게 덮게 되죠. 그러면은 어떤 흡수율이 되게 저조해지고, 뭐, 힘든 그런 뭐 생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장내 유익균을 많이 좀 확보하는 게 어떤가. 뭐, 칸디다균도 이제 상당히 해롭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박멸되어야 좋냐. 또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인상김일훈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 그러면 집집마다 집돼지를 한 마리씩 길러서 그것의 창자를 먹어야 된다. 돼지 창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생활을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순댓국을 먹는다. 저는 이제 일부러라도 한 번씩 가서 먹게 되는데, 순댓국이 나오자마자 그 깍두기를 주는데, 깍두기 국물을 붓게 되면 깍두기에 있는 그 유산균들이 다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식힌 다음에 그때 이제 깍두기 국물을 좀 달라 그래서 부어서 드시면은 상당히 유익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mRNA에 대한 어떤 것,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그리고 이 뜻을 정말 알아듣는 분이시라 그러면, 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까지 하고, 보면은 이제 뭐, 제가 많이 말씀드린 이제 세타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네요. 에타가 8이고, 세타가 여기 이제 9라고 나와 있죠. 이, 마치 이제 그 눈을, 염소의 눈을 닮은 게딱 여기 있다. 그래서 꼬트라 그러면은 태양으로 인도하는 이제 동물로서 이제 많이 나오죠. 상당히 의미가 많습니다. 이제 알파하고 이제 오메가 이렇게 있을 건데, 알파 이게 오메가, 이것이 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뭐 다른 거는 모른다 그래도 요 세타는 좀 아시면은, 세타하고 10이라고 나오면은 911이 되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1은 1이어야 되는 이유는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위해서요. 사실 요 등가 이것과 이것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이 두개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곱했다고 해서 손이 하나만 되는 건 말이 안 되거든.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뉴턴 법칙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액션 곱하기 액션은 리액션이 되겠지. 작용과 반작용. 아무튼 이렇게 만든 이유는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곱해야 돼.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수를 곱해도 뭐 0이 있으면 0이 된다. 이것도 틀린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손이 하나만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손이 없는 거가 되겠냐?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1 곱하기 1은 2라는 또는 1 곱하기 1은 3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면 자료들이 쭉쭉 나옵니다. 아무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의미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더하기로 됐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피라미드 꼭대기를 차지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0.5 해갖고 뭐0.5 하면 그렇겠지만 소수점으로는 안 가요, 얘네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있더라. 아무튼 뭐 저의 뇌피셜이 상당히 강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것 같고, 항상 마음속에서는 뭐 10번을 잘하고 한 번을 실수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건강한 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번을 잘하다 한 번을 못해서 이제 힘든 경우가 있는데 다시 이걸 만회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과거 뭐이 앞전 영상이 두번 가면 전전 영상이겠죠. 어떤 사기꾼들 심지어는 그 뭐야? 수배가 17건이나 떨어진 그 미친 놈이 있는데, 그런 놈을 어떻게 소개를 하게 돼서 다내 마음 같겠군이 했던 것이, 하여튼 뭐 항상 마음속으로 어떻게든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도 좀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최근에 이제 악플을, 원래 이제 악플다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악플을 다는 사람을 봤더니 그 모녀 같더라고요. 모녀. 근데 자신들이 득을 본 것은 카운팅을 안 하고 실을 본 것은 이제 엄청나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여러분들 그 제가 mRNA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좀 우리가 건강을 되찾자.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오늘 뭐 두서없이 이것저것 했는데 한번 유튜브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븐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류가 이제 뭐 망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무튼 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뭐 하루 쉼 없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정이 좀 그러네요.